하고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천년의 응답을 받을 영적 서밋으로 한 주간 동안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옳은 대로, 옳은 길로, 올바른 길로 향하는 오직 전도와 선교 속에 우리 렘넌트들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렘넌트 한 사람 통하여서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민족과 세계 살릴 렘넌트로 자랄 수 있도록 영적인 규모가 붙잡혀지고 영적인 그릇이 준비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살아나게 하시고 살아난 그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나라와 을을 위하는 축복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의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찬양할 거예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함이라 전도학교 때 우리 목사님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뭘까?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뭘 것 같아요? 신앙생활 잘하는 게 우리 유녀부 친구들 이렇게 예배생활 잘하는 게 뭘 것 같아요? 잘 싸워야 돼요. 누구하고 싸울까요? 어제 전도사님 얘기했죠. 24시 방해한다고 찬양 못하게 예배 집중 못하게 만드는 사단과 지금 영적 싸움을 하는 시간이에요. 첫 번째 시간으로 찬양으로 영적 싸움 하는 시간이에요. 아멘? 네. 네, 그래서 우리 찬양할 때 한번 집중 한번 해보세요. 이 가사는요. 요한복음 3장 18절 16절 네, 죄송합니다. 제가 아침밥을 안 먹고 와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찬양 가사를 쓴 거예요. 그래서 말씀 그 자체거든요.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찬양으로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함이라 생사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함이라
성경에 뭐라고 써 있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랄랄라 생명의 길 대신 예수님만 떠나갈래요. 랄랄라 참 진리 대신 예수님만 찬양할래요.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랄랄라 생명의 길 대신 예수님만 따라갈래요. 랄랄라 참 진리 대신 예수님만 찬양할래요.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서밋기도 하나님 향한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 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악보가 없어가지고 네. 하나님 향한 이 시간 하나님 향한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 주세요. 세상이 모르는 주님과 비밀 위에서 내리는 큰 힘 아무도 갈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로 나를 인도하시네. 날 숨쉬고 내뱉는 호흡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주의 말씀이 나의 역사하사 그리스도의 증인 되리.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세상을 살리게 하시고 영적 서밋을 향하여 가는 나는 하나님 자녀
세상이 지울 수 없는 지혜로 나를 인도하시네. 나의 숨 쉬고 내뱉는 호흡 속에 그리스도의 주인 되고 주의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사 그리스도의 증인 되리.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세상을 살리게 하시고 영적 서밋을 향하여 가니 나는 하나님 자녀. 감사한 축으로 차려 경례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두고 신앙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향한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 주세요. 세상이 모르는 주님과의 비밀, 위에서 내리는 큰 힘,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길을 기쁘게 갈 수 있는 용기를,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로 나를 인도하시네. 믿음에 고백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역사하사 그리스도의 증인 되리.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세상을 살리게 하시고 영적 서밋을 향하여 가 자녀. 하나님 향한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 주세요. 세상이 모르는 주님과 비밀 위에서 내리는 크니 호흡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주의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사 그리스도의 증인 되리. 내 입에서 나오는 말 세상을 살리게 하시고 양적 서밋을 향하여 가네. 나는 하나님 자녀. 마지막 우리 4월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묵상 기도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눈 감고 손 모으고 묵상 기도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도 축복된 자리에 예배 자리에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오되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능력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삶이 온전하여지고 완전하여짐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영적 서밋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릴 겁니다. 자, 친구들 성경책 맨 앞에 있는 사도신경 한번 펼쳐볼까요? 찾았어요? 네, 오늘 우리 예건이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오늘 교회를 쫓아다녔어요. 나중에 예건이한테 물어보세요. 다 찾았습니까? 세빈이, 윤세민 찾았어? 집중해야지, 그지? 자, 그러면 큰 소리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립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가 452장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자, 찬송가 452장 펼쳐보세요. 자, 준비된 친구 손들어 볼까요? 자, 그러면 반주에 맞춰서 최고의 찬양을 드리도록 합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잡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꽂아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공유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없어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보도 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멘. 자 그러면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서우동 선생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구원받고 소망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모여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더라도 거기에 요동하지 않고 오직 예배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질문과 기도로 연결될 한 단어 한 문장 찾게 하옵소서. 매일 구원의 감사로 시작하는 렘넌트로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먼저 알고 전달하는 옳은 방향을 가진 영적 서밋으로 자라게 하옵소서. 유년부를 위해 세우신 전도사님, 부장장로님, 선생님들께 성령 충만과 오력 주시어 유년부를 위한 열정이 더더욱 넘쳐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예배드리는 모두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러면 다음 순서 우리 성가대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가위원들 나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한 번 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네, 오랜만에 듣는 힘찬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자, 친구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자, 성취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찾아봅니다, 친구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예, 선생님이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차례도 읽을 거예요. 네, 우리 소유, 집에 있는 소유 찾았나요? 네, 찾았어요. 그 다음에 훈민이 찾았나요? 집에서 예배드리는 훈민이. 네, 찾았고. 경명숙 선생님 찾으셨죠? 네, 뵙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먼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차례도록 읽도록 합니다. 자, 선생님 먼저 읽을게요.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함께 읽도록 할게요.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자, 다음 순서는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헌금위원들 준비해 주시고요. 자, 선아 선생님 반주. 자, 헌금위원들 준비됐나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반주에 맞춰서 찬양하도록 합니다. 헌금하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 수 없네. 나의 중심을 주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2절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렘넌트가 되고 싶어요. 나의 모든 걸 주께 드림으로 세계복음. 1절 한 번 더 할게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 수 없네. 나의 중심을 주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 말씀을 전해 주시기 위해서 전도사님 나오십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달하실 때에 여러분 집중해서 마음문 기문을 활짝 열고 언약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큰 박수로 전도사님 맞이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예배의 태도가 너무나 좋지 않아요.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쁜 두 손, 멋진 두 눈 꼭 감고요. 음이 기도할까요? 자, 손에 연필 놓고, 서유리 연필 놓고, 하영과. 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천년의 응답을 받을 영적 서밋으로 승리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고 어떤 자리에 선택해야 할지 옳은 방향을 가진 렘넌트로 언약을 붙잡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배를 방해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역사하는 모든 흑암 세력들은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적어보세요. 지금 적으세요. 아까
영광이 안 적었으면 지금 적으세요. 자, 그리고 좀 일찍 오세요. 하영광 집도 가까우면서 좀 늦게 오지 말고, 알았어요? 자, 우리 이번 주는 옳은 방향, 옳다라는 말 알아요? 옳다. 뭐예요? 무슨 뜻일까요? 옳다. 아이고 옳지 옳지 이런 말 들어봤어? 할머니, 할아버지, 아이고 옳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자, 옳지라는 거는 이치에 바르고 맞다라는 거예요. 올바르다라는 거예요. 올바르다. 그럼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옳은 방향, 올바른 방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옳은 방향을 가지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밥을 먹고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생활하는 그 모든 힘이 이 옳은 방향에서부터 나와요. 참된 능력과 힘이 이 올바른 방향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옳은 방향을 가지면 뭐가 나온다고요? 참된 능력. 옳은 방향을 가지면 내가 237 나라 살릴 왕 노릇할 참된 능력이 여기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에 따라서 응답이 달라요. 내가 어떤 자리에 선택하냐에 따라서 응답이 다르다라는 거야. 능력이라는 거는 우리가 능력이 있어야지 세계복음을 할 수 있어요. 능력 없는 사람 세계복음을 할 수 있겠어요? 세계복음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강서준? 뭐가 있어야 된다고? 능력이 있어야 돼. 힘. 힘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 능력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원하실 때 쓰임 받을 수 있는 서밋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럼 능력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태희에게도 있고 우리 유주에게도 있고 음이에게도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근데 그 달란트를 내가 발견하고 또 개발해서 결국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릇이 만들어지는 거야.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릇.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사람 살릴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드는 사람을 보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한 주 내가 어느 자리에 향하고 있는지 그 언약을 붙잡고 올바른 선택과 자리에 있는 렘넌트 되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불신자 상태에 있는 사람들, 불신자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신자 상태에 있으면 능력 없는 삶을 살아가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잘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게 나에게 능력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방향, 불신자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방향이 죽어있는 그리스도께 방향이 있어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어떤 그리스도? 지금도 여전히 그냥 죽어있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매달려서 그냥 죽은 그리스도, 능력 없는 그리스도의 방향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도 능력이 없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지만 여전히 죽어있는 그리스도만 바라본다면 나에게 능력이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렘넌트지만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요. 내가 해야 되고 내가 노력해야 되고 내가 뭔가 애써야지만 나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신 그 사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여러 마리아들이 예수님이 죽었는지 확인하려고 그 무덤에 찾아가는 내용이 나와요. 무덤. 28장 1절 말씀해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라고 적혀 있어요. 자, 뭐를 보러 갔다고요? 무덤. 무덤을 보러 갔다.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에 자, 무덤이라는 게 나오는데 무덤이라는 거는 우리 방향이 어디 있냐는 걸 보는 내용이에요. 무능력하고 능력이 없는 불신자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무덤만 바라보는 거야. 무덤만. 예수님이 죽고 죽은 그 사건만 보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아준 엄마 마리아가 아니에요. 그냥 그 막달라 지역에 살고 있는 마리아라는 여잔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알고 믿고 기적을 체험하고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이 죽은 그 사건에 대해서 슬프고 불안하고 무서운 그 감정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무덤을 왜 봤다고요? 그게 슬픈 거예요. 예수님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죽고 나머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로마 군사들한테 괴롭힘을 당할지 이런 두려운 마음도 있었어요. 자, 무덤만 바라본다는 거는 죽어있는 그리스도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 상태가 늘 슬프고 두렵고 무섭고 힘든 상태라는 거예요. 죽어있는 그리스도 바라보는 렘넌트의 상태가 어떻다고요? 늘 슬퍼, 늘 무섭고, 늘 두렵고, 힘들고, 불안한 상태예요. 영적인 상태가. 근데 28장 5절 말씀에 천사가 나타났어. 천사가 나타나서 이 막달라 마리아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했어요. 그냥 읽으면 아, 이 사람들이 천사를 무서워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무덤에 왔는지 천사가 알고 있었던 거야. 지금 너희가 예수님이 죽고 없으니까 무섭고 또 슬프고 두려운 상태구나. 천사가 이걸 알았어요.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습관적으로 죽어있는 그리스도께 방향을 맞춘다라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이번 주에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긴다. 내가 힘들다라고 했을 때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능력 없는 여전히 죽어있는 그리스도만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에 빠져서 내가 하려고 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인본주의 쓰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리고 나는 이렇게 힘든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나를 위로해줄 사람 없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죽어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불신자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죽어있는 그리스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일어나는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 계획이 뭘까라고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옳은 방향에 맞추어야 돼. 옳은 방향이라는 거는 죽어있는 그리스도 아니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옳은 방향 뭐라고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우리 방향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죽는 게 목적이 아니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부활이 목적이에요. 부활. 우리 지난주 부활절이었잖아요. 부활절에 참된 의미, 그냥 예수님이 죽었다 이게 아니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게 예수님 부활 사건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죽어야지만 부활할 수 있으니까 죽으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번 주 우리는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누구만 바라보아야 된다고 영광아? 부활하신 그리스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어. 28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뭐하라고요? 제자 삼아라 했어요. 제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올바른 방향을 맞추고 우리가 뭐 해야 한다고요? 내가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거예요. 237 나라 살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목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표. 뭐 되는 거? 제자 되는 거. 내가 제자 되고 나와 같은 제자를 찾아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방향 맞추고 이번 한 주 내가 누가 되어야 된다고요? 제자 되어야 돼요. 나만 그리스도 믿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나와 같은 237 나라 사람들을 제자로 세우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방법. 내가 어떻게 제자 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뭐라고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 내가 제자 되어질 수 있는 방법.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성령 임하면 나에게 권능이 생기고 예루살렘, 사마리아, 온 유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제자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오직 성령 충만. 하나님이 주신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있는 현장에 임하고 사단이 도망가는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흑암은 무너져요. 그러면 사도행전 1장 14절.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했다라고 했는데 오로지 기도한다는 거는 내가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구한다라는 거야. 오로지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게 뭐라고요? 내가 성령 인도받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을 정복하고 237 나라 5천 종족 어떻게 살린다고요?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내 뜻, 내 계획, 내 능력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성령 인도 받는 렘넌트 되어야 돼. 오직 성령 인도 통해서 우리는 237 나라 살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 주 우리 렘넌트를 해야 될 미션.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자, 항상 함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렘넌트들과 항상 함께 하는 이 비밀. 혼자서 나를 살리는 비밀이에요. 혼자서 나를 살리고 내가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이 뭐라고요? 항상 함께 하는 그리스도 누리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만으로 내가 살아나요. 나를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 우리 렘넌트들은 그리스도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 이 사실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 받을 수 있는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렘넌트에게는 능력이 있어요. 참된 능력, 영적인 능력이 있는데 그걸 보고 보좌라고 해요. 보좌. 보좌라는 게 마가복음 16장 1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있어요. 하나님 우편. 하나님의 우편을 보고 보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쪽 자리를 보고 보좌라고 해요. 보좌. 하나님이 앉는 자리를 보고 보좌라고 하는데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아 계심을 믿는 렘넌트에게 생기는 축복이 영적인 능력이라는 거. 보좌. 이 보좌에서는 힘이 생겨요. 힘. 우리 이번 주 말씀 암송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해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더불어서 더불어서 라는 말이 나와요. 그와 더불어 나와 더불어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더불어 함께 하신다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 렘넌트의 능력이 돼요. 보좌의 힘 아니고서는 절대 세상의 나라, 사단의 나라 이길 수 없어. 그래서 우린 이번 주 항상 함께하는 이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보좌의 축복과 힘을 나의 축복과 힘으로 누려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매일매일 나를 스스로 보좌화 시켜야 돼요. 보좌화. 날마다 날마다 내가 내 스스로 보좌화를 시켜야 돼. 내가 스스로 힘을 얻는 그런 미션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내가 매일 나만이 실천할 수 있는 미션을 하나씩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 매일매일 우리 기도첩 줌을 들어와서 함께 뭐 하겠다. 또는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기 전에 유년부 강단 말씀을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듣고 가겠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나를 보좌화할 수 있는 미션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성장할 수 있어. 자, 말씀 정리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자녀라도 렘넌트라 할지라도 능력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다고요? 왜 능력 없는 삶을 살아간다고요? 죽어있는 그리스도만 바라보기 때문에 여전히 무덤만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능력 없이 살아가요. 하나님께서는 이삼칠 나라 살릴 왕 노릇할 영적 서밋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하셨는데 내가 여전히 능력 없는 그리스도만 바라보니까 내게 능력이 안 나타나. 그래서 나의 내 영적 상태가 늘 슬프고 힘들고 두렵고 무섭고 불안한 상태로 살아가요. 그리고 문제만 오면 나도 모르게 또 습관적으로 능력 없는 그리스도 쳐다보는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방향, 옳은 방향을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 방향 맞추어야 돼. 그때 내가 살아가는 이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목표가 보여져요. 우리의 목표는 뭐가 되는 거? 제자 되는 거. 그래서 제자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을 때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 인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한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어디서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이 그리스도 부활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날마다 나를 보좌화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힘이 나타나는 렘넌트 되길 바랍니다. 자, 옆에 친구한테 고백하세요. 너는 보좌의 힘을 가졌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 하신대.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십자가에서 죽은 능력 없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능력의 그리스도를 배경으로 가진 렘넌트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매일 나를 보좌화 시킬 수 있는 렘넌트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 고백합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보냅니다. 와, 감사해요. 날씨 너무 좋다, 그죠? 건강관리 잘하고 감기 조심하길 바랍니다. 다음 주 대표기도 우리 서성호 선생님. 예, 다음 주 우리 윤년부를 위해서 대표기도 해주세요. 기도해주세요. 자, 오늘부터 우리 영적 서미타임 한다, 그죠? 잘 기억하고 8시 30분에 줌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4주차 복음 훈련이 있는데요. 오늘은 복음 미술을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우리 렘넌트들은 1시 30분까지 우리 유년부실로 옵니다. 오늘은 방주를 만들 거예요. 방주. 너무 신기하다, 그죠? 기대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1시 30분에 유년부실로 와주세요. 오늘 선생님 광고 끝나고 사도신경 주기도문 우리가 계속해서 집에서 적기 했다, 그죠? 오늘 서기 축제 할 텐데요. 오늘은 사도신경부터 먼저 하고 주기도문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골든벨 형식으로 전도사님 질문에 적기 하면 됩니다. 자, 잘 지도해 주시고 인도 받아 주시고요. 1학년 과정 신방은 이제 4월에 한 주밖에 안 남았다, 그죠? 예, 한 주 동안 1학년 과정 신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아 주시고요. 자, 우리 선생님들께 간구합니다. 오늘 주보에 안 나와 있는데요. 교회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찬양국 세미나가 있는데요. 몸 찬양, 뭐 성가대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유년부 교사는 전원이 참석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시간은요,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까지 예정 시간입니다. 한 3시간 정도 찬양구 세미나에 꼭 인도받아 주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부 한번 보세요. 자, 237 나라 왕노로탈 임마누엘바. 야, 임마누엘바는 24시 임마누엘바네요. 하나님과 함께 기도 제목 보시면 우리 최연배 장로님 그리고 우리 서정민하고 조세연 렘넌트는 줌으로 오늘 예배드렸어요. 너무 감사해요. 자, 주성이하고 정주성이하고 예, 세 명의 렘넌트가 있습니다. 자, 우리 어제 네네, 최겸이야, 채환이 들어왔네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우리 채환이 우리 새 친구인데요. 어제 오빠하고 최겸이하고 채환이가 오늘 줌 들어오고요. 그리고 예배 승리하고 어제 훈련도 돌았어요. 안 보여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훈민이도 더 감사하고요. 우리 경묘수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멋진 청년 같은 훈민이. 훈민이 너무 멋진 렘넌트예요. 자, 우리 서정민이도 너무 예배 승리했어요. 자, 감사합니다. 가평에 있는 소유도 너무 예쁘게 예배 승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